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 맨시디맨입니다. UAG 케이스 하나 소개할 건데, 갤럭시 S9 플러스용 케이스입니다. 모나크 케이스고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뭐어좀 디자인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튼튼하게 진짜 무지막 튼튼해요. 케이스 자체가 보면 지금 금속 프레임도 사용했고 되게 하드한 재질에 좀 두께감은 있지만 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던져도 잘안 깨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입혀볼 건데, 그 전에 제가 또 질문 주신 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보려고 화이트스톤의 돔글라스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지금 갤럭시 S9 플러스에 지금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입혀놓은 상태예요. 보니까 강한 유리가 지금 입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UAG 케이스 입혔을 때 호환성 어떤지 궁금하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끼워볼 겁니다. 끼워봅시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일단은 전혀 이 테두리 부분에 케이스와 이 강한 유리가 전혀 닿지가 않아요. 네,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좀더 가까이 해볼까요? 좀 빛이 어두워서 조금 더. 자, 밝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보시면, 약간 이 UAG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자리 부분 더 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더 이쪽으로 가 있어요.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좀더가 있는데, 이 보시면은, 돔글라스, 그,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쪽으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여러 그, 보호 케이스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UAG 케이스, 전부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데요. 꼈을 때 전혀 호환성 문제가 없어요. 예, 저는 딱 맞게 잘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UAG 케이스, 모나크 케이스 이거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볼게요. 지금 이거 검은색에 빨간색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어우, 이쁘죠? 네, 디자인 이쁩니다. 두께는 물론 조금 있는데,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이 조금 무거운데, 이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좀 더, 멋있게 쓰자, 좀 튼튼하게 좀 쓰자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되게 근데 극과 극의 평가도 좀 받아요. 저는 이제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쁜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좀 무식한 케이스 끼워가지고 좀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케이스는 아주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또 UAG 케이스가 좋다고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디자인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별 모양의 폴트 같은 것도 껴져 있고, 보면 이렇게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충격을 잘 분산하는 형태의 이런 무늬예요. 이 프레임이, 이게 보면 하드디스크에도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충격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아래쪽에도 구멍 잘 열려 있고요. 이게 UAG 케이스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옆에 버튼 부분, 네,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보면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를 때 느낌이 좋아요. 버튼 누를 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눌러요. 누르면 딱딱딱한 느낌 나죠. 이렇게 버튼에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화면 부분이. 그래서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탁 넣더라도 화면이 직접 바닥에 닿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저는 이제 돔글라스를 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뭐 칼로 긁거나 뭐더 단단하게 찍히더라도 이 화면에 나갈 리는 없어요. 사실 깨질 리는 없는데, 네, 그리고도 얘가 잘안 나가는 그런 글라스기 때문에. 근데 얘까지 또 보호를 해주니까 더 튼튼하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 그래요. 화면, 이게 얘는 방수까지 되잖아요. 방수에다가 비 맞아도 상관없고, 떨어뜨려도 잘안 깨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디자인도 일단 이쁘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완전히 검은색에 검은색으로 된 것도 있었고, 빨간색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가 쓰기에도 검빨,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되게 멋있어서, 너무 약간 여성틱 하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원래 UAG 케이스가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UAG 모나크 케이스. 네, 그리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